얼마나 있어? 해가 만지 언니?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 오, 소금 많이 넣었어? 어, 많이 넣었어. 짜게 해야 된다고 해서? 어, 엄청 많이 넣었어. 얘네들 다 뱉어냈겠지? 오래? 엄청 많지. 엄청 많지. 진짜 많다, 언니. 그냥 따져? 어, 그냥 따지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계속. 아니야, 더 잘라야 돼. 어, 그렇게 해서 쭉 밀어서 넣으면 돼. 너무 오랜만에 끓여서 그래. 소금지. 어,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생물 맛있는 게 들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 어, 맛있어. 안 돼! 여기 양념장대. 고추랑 어. 파 들어갔어. 어, 오케이. 여기에, 어? 응. 없어. 온 거 같아. 없어? 그게 다야, 언니? 어. 안 돼! 조선 간장? 응. 괜찮다. 그치? 응. 하나 안 넣어도 되지? 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안 해요. 와, 맛있다. 너무 숟가락 크잖아. 숟가락이 너무 커. 이렇게 하나씩 올려야 되는 거야? 맞아, 하나씩 올려야 돼. 그치,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응.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작다. 부치기는 그래. 어우. 맛있다. 맛있게 묻혀줘. 자, 묻혀서 저희는 밥 비벼 먹어야지. 응. 어우, 침거야 막. 어우. 싱겁다 좀. 좀 싱거워? 응. 맛있지? 조금 싱겁지? 좀 싱겁다 언니. 간장을 좀 넣어. 간장 좀 넣어야 돼. 우와. 간장에서 고춧가루 좀 넣어. 먹어봐. 어. 딱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동생 싸줬어. 제 묵어.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는 그 밥이야? 응, 우리가 먹는 다 지는 맛이니까 지는 맛이 돼. 어, 벌써 7분이나 지났어. 빨리 와. 빨리 와. 어, 나 빨리 순두부. 어, 이거 뭐 이거 순두부 이거 찌개 너무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퍼줄게. 준비를 하고 먹어야지. 응. 너무 맛있으니까. 원래 돼지고기랑 넣으면 좋은데 나는 그냥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넣었어. 호박만 넣었어. 양파랑 대파랑. 먹을까? 되게 고단해서 약간 입맛을 잃어서 내가 아 이거 꼬막하는 것 때문에 고단해졌어. 급 고단해져. 피곤해. 체력에 반을 썼어 지금. 아 고단해. 먹고 자야 되나 봐. 어 뭐야? 밥물이 여기 다 묻었네. 어 국물 진짜 언니. 진짜 깔끔하다. 맛있지? 개운하다. 역시 순두부찌개에도 멸치국수가 들어가지 맛있구나.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 안 넣어도 되겠는데? 아. 아 꼬막에다 한번 먹어야지 봐. 기가 막히게 맛있겠구나 또. 꼬막 다음에 그릇 갖다 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와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식당을 갈 필요가 없구만. 꼬막 그릇 갖고 와. 아, 결국에 또 한 번 일어나네. 야, 너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응. 여기 내가 줄게. 생채. 아. 내가 생채 좀 덜어줄 거야. 플러스 1 늘었어. 어디다? 좀 더 큰 거. 너무 맛있다. 껍질 조심해. 맛있다. 생채 맛있다 언니. 생채?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순사 진짜 맛있다. 순삭할 것 같아. 더 싸 먹어야지. 아 제일 맛있어. 두 개씩 싸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와. 생채 넣고? 응. 이거 넣고? 꼬막? 어. 간장은? 어디 찍어? 제일 맛있다. 그치? 엄청 쫄깃쫄깃하다. 잘 삶았네. 잘 삶았어. 딱 4분이 좋은 것 같아. 4분에서 5분. 맞다. 이게 진짜 밥도둑인데 꼬막 무침.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거. 왜? 진짜? 응. 어디서? 할머니가 했잖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엄청 많이 해줬잖아 꼬막 이거. 아 그래? 강경시장 가가지고 꼬막을 많이 사와. 바가지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이렇게 간장 위에다 뿌려가지고. 어 나 아 그래? 기억이 안 나? 안 나? 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가보래? 응. 아, 너무 맛있어.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맛있었다. 그 나 옛날에 어디 여수인가? 가서 갔다가 그 근처에 벌교로 갔었나? 벌교? 벌교 꼬막이 유명하지?
그치, 여수가 가까운데 별군가? 몰라. 별군가? 아닌가? 아무튼, 꼬막을 먹으러 갔어. 유명하다는 그 블로그를 찾았어. 그 맛집이.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해. 어, 진짜? 맛있었어? 어, 그냥 그랬어. 어? 야, 막 너무 기대를 했나봐. 아,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먹으면은? 그래. 그날, 진짜 그 여행가서 먹었던 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그냥 민박집에서 아침에 그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 그게 제일 맛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민박집에서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해서 줘, 아침을? 응. 식당 같이 하는 곳이야? 거기가? 어, 거기가, 어, 밥도 같이 나와. 그래서 그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밥을 드시는데, 많아. 손님이 좀 많았어. 오, 민박집인데도? 와, 진짜 맛있었어. 진짜? 응. 간장게장 진짜 잘하는 집 가면 진짜 맛있지. 와.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어. 아침부터. 그래서. 생채 안 끝냈으면 큰일 날 뻔. 이 생채 넣고 이렇게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응. 그치. 얘도. 맞나? 응. 메세지 넣어서. 맛만 먹고 싸먹어볼래. 간장 살짝 찍어서. 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나도. 꼬막 맛만 느껴져. 너무 맛있어. 꼬막만 넣고 싸먹어볼래. 이게 좀 꼬막 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양념은 너무 쉬워. 간단해. 꼬막이 손이 많이 가. 까는 것 때문에 그래? 진짜 맛있다. 그치? 그냥 먹어도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 아니 깨잎김치도 비슷한 거 아니야? 양념? 양념장? 그럴 걸 나도 모르겠어. 이 양념장에 깨잎김치 담아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건 그래. 깨잎김치 담아 먹어야지. 깻잎 싸다가. 계란을 안 넣었다. 뭔가 하자마자 했는데 그래. 계란이었어. 그래 순두부찌 계란 넣었어야 되는데 아 맞네 계란을 안 넣었네. 아 생각을 못했다. 그래도 맛있다 언니. 아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응. 그래 어, 너무 오랜만에 끓여 먹어서 그래 순두부찌. 맞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리고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맞아. 오늘은 시간 바빴어. 많이 걸렸어. 어. 오늘 바빴어.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밥 비벼 먹어야 이렇게 나는데? 밥 비벼 먹는데 이제 싸먹었어. 어, 진짜 맛있어. 많이 먹을까? 오늘도 산가? 그럴까 생각 중인데 너무 지겨워하더라고 거기를 이제 안 올라가려고 해서 어딜 갈지 고민이야 지금. 어, 오늘은? 어 근데 오늘은 멀리는 안 가고 가까이. 아 좋아 이 아 이거 꼬막 껍질 씹혔지? 딱 소리 났어. 이게 아까 잘 바른다고 했는데도 조금 들어갔다. 그치? 왕건이야. 이빨 나갈 뻔했어. 옥수수 털릴 뻔했어. 옥수수 털릴 뻔. 강냉이 나갈 뻔.
와, 깜짝 놀랐네. 철일 때 먹어야 맛있어. 모든 건. 그건 그래. 지금 또 꼬막 철인가벼. 그치. 아니, 지났지,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 아닌가? 철인가? 겨울이 철이지. 겨울이 철이야? 가을이 아니었어? 몰라. 아이고, 에이. 너무 계속 이거 먹게 되네. 싸먹는 맛있어. 추워진 게 진짜 찌개 많이 끓여 먹는다 우리. 아침마다 국물 생각나. 나도 몰라. 다 먹었어? 밥을 벌써 거의 다 먹었어. 김 싸먹는 거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아까 우리 식초 안 넣었잖아. 여기 식초 살짝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조금 약간 새콤? 그렇지 이거? 여기다 식초 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식초 들어가도 괜찮겠다. 약간만. 많이 말고. 살짝. 살짝.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어봐야겠어. 식초 좀 넣어서. 그래 그래. 너무 맛있어. 그냥 해금이 잘 됐나봐. 모양 하나도 안 씹히네. 그리고 소주가 없어서 소주를 못 넣었잖아. 1도 안 나. 빈내 이렇게 하나도 안 나. 1도 안 나, 진짜. 나 빈내 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양념 맛이 강해서 그런가? 간장 맛이? 진짜 맛있다. 네. 밥이 비벼 먹어야겠다. 아, 오늘 더 먹을 거야? 응, 나 이것만 먹을 거야. 나 아직 많아. 그러게. 더 먹어. 아니, 조금 더 비벼 먹을까 봐. 조금만 더 먹어. 어. 생채는 구비어 먹어.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말끔하네. 근데 맛있어, 근데. 아, 근데 진짜 오늘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됐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다 안 좋아해? 어. 꼬막 무침은 좋아해. 이건 좋아해, 진짜. 이거 정말 좋아하는 메뉴야. 생채 비벼 먹어. 생채 넣고.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진짜 조금 가져왔어. 뭐? 이게 조금이라고? 여기 좀. 여기 밥 담아서 같이 비우면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아니야. 이거 찌개 덜어줘? 어, 거기다 덜어줘, 언니. 그래. 네. 됐어. 이제. 됐어. 어, 찌개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더라고. 그래, 나도. 어. 이거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 맛있겠지? 어, 먹어보고 얘기해줘. 응. 나도 비벼 먹어야지. 일단 좀 더 싸먹은 다음에.
넣었어? 어, 다 넣었어. 역시 이것도 싸먹어야 지 맛이지. 간장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많이 들어왔어, 양념. 먹어봐.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그냥 먹는 거, 그냥 싸먹는 거, 비벼서 싸먹는 거. 똑같아.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싸먹고 나도 비벼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야. 그래서 확실히 비벼먹는 게 더 밥에 양념이 돼가지고 그래. 더 맛있는 거 같아. 비벼먹어야겠다. 아, 너무 맛있다. 할 것 같아. 아, 또 오늘 좀 진짜 와 되게 오랜만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저번에 라면 먹고 또 뭐 먹었지? 그렇게 뭐에 먹었지? 기억도 안 나. 고등어 김치찜에 먹었잖아. 아, 그것도 맛있었어. 어, 맞아. 근데 오늘 뭔가 되게 요리를 엄청나게 해서 먹은 기분이야. 고단해.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우와. 맛있어 보인다. 딱 비주얼 자체가. 그치. 딱 꼬막에다가 이렇게. 어, 얼마 없네? 한 장씩 먹어야겠다. 나 두 장인데 지금. 한 장씩 먹어야 돼. 어. 아, 끄내려가 귀찮아. 장난 아니지? 이게 제일 맛있네. 그치? 이거네. 더 넣었으면 땄어. 그치? 어머, 어쩔 수 없이 두 장을 먹었네. 내가 마른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는 게 뭐야 도대체? 아니 안 좋은다면서 우리 집 와서는 얘가 다 먹고 가. 엄청 많이 먹고 가. 아니 근데 급식이나 학교 급식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이 마른 김에다가 간장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왔었어. 엄청 좋아하는데. 안 먹었어 나는. 진짜? 어 꽁치에다가 내가 싫어하는. 너무 좋아. 꽁치에다가 마른 김에다가 간장에다 나오면은 그날은 밥을 안 먹는 날이야. 내가. 오, 왜? 그거 싸먹어야지. 다음에 꽁치 먹어야 되네. 근데, 입맛이 변하나 봐, 진짜. 어, 김이 없다. 그냥 다 먹었어, 나 봐. 확실히 두 장 싸먹는 게 맛있긴 하다. 너무 배불러. 나도 그래. 되게 공격적으로 가져간다 기분. 다 먹었어. 아, 꼬막 너무 많이 먹나 봐. 하나 막 네 개씩 들어가 밥 싸먹을 때부터. 남았네. 진짜 맛있다. 맛있다. 하나만 먹고. 나 무슨 약간 보양식 먹은 기분이야? 약간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기분?
에너지 충전? 건전지냐고. 난 약간 바다에 온 기분이 들어. 미식한. 바다에 꼬막히는 할머니들이 보여. 아,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집에 가서 해 먹어도 맛있긴 한데 바닷가 앞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긴 하겠다. 아, 직접 막 가가지고 꼬막을 캐. 그거를 막 바로 막 깨운 꼬막을 막 씻어가지고 해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막 그 자리에 먹어. 힘들어. 꼬막해. 꼬막해 와서 우리 하기도 싫을 것 같아. 꼬막 캐. 근처 식당을 가. 사 먹어. 어, 좋은 방법.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치우자. 네. 오늘 바빠. 난 시간이 없어. 아, 그래? 빨리. 가자. 바빠. 네, 바쁠 때.